액션. 자, 여러분, 이번은 우리 가장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 3회 중에, 기출문제 3회 중에서 이 서울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 서울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7급 문제입니다. 요거 점검해 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딱 맞출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옷은 뭐 1번에 보니까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대 유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시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옷은 방추를 이용해서 옷감을 짜서 입을 줄 알게 되었고, 또 이건 직조니까 돌로 만든 괭이라든가 낫 등을 이용해서 조피, 수수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많이 보이는 거네. 농경을 시작했고요. 집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서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자, 움집은 신석기하고 청동기 다쓸수 있지만 형태를 가지고 신석기 시기 움집인지 청동기 시기 움집인지를 봐야 되는데, 신석기 시기 움집은 예컨대 화덕이 가운데 위치한다. 반면에 청동기 시기의 움집은 원형도 있고 또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가옥형, 그러므로 주춧돌을 이용하고 기둥을 그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특징이 보이고, 그다음에 화덕이 측면으로 옮겨가는 특징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토기를 또 만들어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 신석기 시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농경을 시작했고 특히 벼농사 같은 건 없고요. 그러면 신석기 시기의 유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물음이니까 고령의 지산동 유적이다. 이거는 가야지요. 특히 대가야 지역의 유적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양양오산리라든가 황해도 봉산리, 뭐 봉산지탑리 유적이라든가 또 부산 동삼동 유적은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죠. 이건 다 신석기 시기의 유적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곳이니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아, 농경의 시작. 단 벼농사는 청동기니까, 또 움집을 짓고 살았다. 근데 바닥에 뾰족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지역, 바닥이 뾰족한 토기, 이게 첨저형 토기인데, 요 토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낼수 있습니다. 또 나오기도 했고, 밑이 뾰족한 첨저형, 뾰족할 첨자 써가지고 바닥이 첨저형 토기하고 평저형 토기가 있는데, 평저라는 건 이제 납작 밑 토기인데, 첨저형고 뾰족 밑 토기는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요쪽에서 많고, 반면에 납작 밑 토기라고 하는 평저형 토기는 동해안하고 함경도 쪽에, 원산 쪽 이북 요쪽에 이제 집중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도 알아두셔야죠. 우리 이론서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2번은 다음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나라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식으로 갚는다. 상상이 곡상, 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풀려나려고 하는,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고조선의 8조 범금 중에서 3개 조항이 한서 지리지에 나오죠. 고조선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옳지 않은 겁니다.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럼 상, 대부, 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성기, 뭐 이런 대신 성기라든가 또는 뭐 조선상, 니계상, 역계상 이런 상이라는 여러 관직이 보입니다. 박사라는 관직도 있었죠. 이런 거다 써두는 게 좋죠. 그다음에 말, 주옥, 모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했다. 이건 부여의 특징이네, 그지? 말, 주옥, 모피, 부여입니다. 비파용동검과 미속립식 토기를 사용했다. 이거 고조선의 표지유물이죠. 비파용동검, 미속립식 토기, 그다음에 고인돌, 거친 줄무늬 거울, 이건 표지유물이니까. 요서지방을 경계로 해서 연나라와 대립하기도 했다, 그죠? 단군조선 시기하고는 시기에는 연나라와 대립했고, 반면에 위만조선 시기에는 우거왕 때는 한나라하고 전쟁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2번, 이게 적절하지 않나요? 이건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3번에는 기역과의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김윤우가 키워드죠. 김윤우 하면은 몽고전쟁 때, 몽고하고 전쟁 때 2차하고 5차에 크게 활약한 사람이 김윤우죠. 그래서 김윤우가 충주산성 방어별관으로 있을 때 얘네가 쳐들어왔다. 그럼 몽고가 쳐들어왔다는 거니까 아, 대몽항전이구나. 그러면 충주산성 방어별관으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렵게 낸다 그러면, 그럼 이건 어떻게 낼수 있겠냐, 몇차 전쟁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 때는 지광수라든가 뭐 노군 잠유별초가 뭐 중심이 돼가지고 활약하고, 또는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또 1차 전쟁 때 분전합니다. 2차 전쟁 때는 요런 또 김윤우가 똑같이 나오긴 하더라도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를 눈깔에 화살 박았다. 그래서 몽고군의 남진을 좀 막고,
반면에 또 3차 전쟁도 있었고 쭉쭉 가다가 5차 전쟁 때 바로 이제 김윤우가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있을 때 나중에 상장군으로까지도 제수하죠. 물론 뭐 받진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6차 전쟁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때는 충주 다인철 소민들이 항전한다 이런 얘기들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몽고와 전쟁인데 1번에 귀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귀주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도 귀주에서 누가 분전합니까? 귀주 대첩. 그럼 2차 전쟁 때 거란과의 전쟁에서 예컨대 양규도 귀주에서 항전했고 3차 전쟁 때 예컨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소비압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강감찬이 귀주에서 또 물리쳤죠?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몽고와의 전쟁에서도 1차 전쟁 때 바로 박서가 귀주에서 항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강화도로 천도에서 항쟁하였다. 이거는 1차 전쟁이 1231년인데 쳐들어온 것이 1차 침입이 그 직후인 32년에 1232년에 바로 1차 전쟁 직후에 강화도로 천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도한 뒤에 32년에 2차 전쟁, 2차 침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주라는 말 나와가지고 괜히 이건 거란이지 강감찬 이렇게만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흥화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 거란의 3차 침략 때 강감찬이 흥화진에서 또 개박살내는 이런 개박살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란의 3차 전쟁, 3차 침입됩니다. 1018년에서 19년 사이가 거란의 3차 침입이죠. 2차, 3차는 모두 이제 현종 때고 1차 침입 때는 요건 이제 성종 때 쳐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산성이나 해도 입보 정책을 펼쳤다. 뭐, 당근이죠. 몽고 침략 때 산성으로 들어가고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들어가서 입보 정책, 들어가서 거기서 막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3번이라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함정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어유, 연표가 이렇게 길게 주어지죠. 기억에서 리을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오른 거 항상 이게 세팅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역사에서는. 그러면 475년에 웅진천도 백제에서 문주왕 때죠. 개루왕 죽고 그 해에 바로 아들 문주가 신라의 자비마리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웅진천도 합니다. 자, 그리고 532년 금관가야가 멸망했다. 그쵸? 이거는 신라 어느 왕한테? 버풍왕한테 먹히는 거고 단 10년 전에 대가야 인회왕하고 신라 버풍왕 사이에는 결혼 동맹이 있기도 했다.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뒤인 562년에는 대가야까지 최종 멸망하죠. 자, 그리고 612년 고구려 사수대첩이 있습니다. 수나라하고 전쟁에서. 을지문덕 좀 떠올리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654년도에 태종 무열왕이 즉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668년에 고구려 멸망 연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백제 웅진천도의 왼쪽에 있는 박스, 빈 박스에다가 A라고 한번 놔보고, 맨 오른쪽에 고구려 멸망, 그 668년에 오른쪽에 B라고 한번 놔본다면, 그러면 기역 시기에, 예컨대 웅진천도부터 금관가야 멸망 사이에, 일본에 보니까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때죠. 5세기 42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웅진천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임의로 넣었던 왼쪽에 A라고 하는 쪽으로 넣는다면 그쪽이 되겠죠. 427년이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니은 백제가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했다. 이건 4세기 근초고왕 때 닥터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이건 누구나 다알 텐데. 그럼 지금 벌써 연표가 475년 웅진천도부터 주어진다면 이건 5세기 후반이죠. 그러면 이건 4세기의 사실이니까 2번은 그 왼쪽에 들어가야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 때라는 걸 알아둔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3번에 뒤에 보니까 황룡사 9층 탑이 건립되었다. 물론 황룡사를 창건한 것은 진흥왕 때고요. 그 안에 9층 목탑, 호국불교의 의미로 이건 선덕여왕 때죠. 7세기입니다. 선덕여왕 7세기인데 그러면 이게 선덕여왕 때인데 9층 탑이 건립되었다라고 디귿이라고 주어진다면 이건 맞겠죠. 왜냐하면 무열왕 전이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이게 640년대, 곧 정확하게 645년에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게 되는 거니까 짜장법사가 건의해가지고 어쨌든 선덕여왕 다음이 이제 뭐가 이게 진평왕 다음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다음에 태종 무열왕 이런 순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이기 때문에 디귿 여기 들어갈 수 있죠. 4번에 상대 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도 선덕여왕 때죠.
상대 등 비담이 반란 일으킨 거. 이걸 이제 막는 사람이 이제 비담을 처단하는 사람이 이제 김유신하고 또 김춘추 왕이 되기 전에 상황이니까. 이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된 2년 뒤인 647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연도까지 외울 순 없지만 선덕여왕 때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제 다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디귿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시면 다음은 삼국시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이거 봐. 이것도 순서 문제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 사실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보니까 우리 내용편 내용책 그 이론서 보면은 아주 그 사료가 체계적으로 잘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기억해 보면 똑같은 자료가 있죠.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건드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어?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근초고왕 때죠. 그럼 고구려 어느 왕 때입니까? 고구려왕 때죠. 고구려왕은 또 거기서 전사하고 왕이 군대를 내어서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서 이달 23일에 서거했다. 지금 이게 고구려 본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백제왕 할 때는 근초고왕인 것이고요. 고구려왕일 때는 고구려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몇 세기 상황입니까? 4세기 후반의 상황이다. 중후반에 근초고왕이 제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초고왕, 고구원왕과의 사이구나. 그 다음에 니은을 거쳐서 디귿을 보니까 백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해야 했다. 근데 신주의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새로운 주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군주였던 김무력이, 김무력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지, 그치?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교전했는데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그러니까 성왕 사망을 얘기하는 거네요. 성왕이 제라동맹을 결렬시키고 이제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해가지고 신라 쳐들어가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554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6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억은 4세기 그 다음에 디귿은 6세기 중반 554년 정확하게는 이렇게 본다면 그럼 1번에 니은에 들어가는 시기 문제니까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아유 뭐야 이건. 천리장성은 7세기 영류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보장왕 때까지 연계소문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영류왕 때 시작하는 거죠. 7세기니까 그럼 디귿 이후가 7세기가 되니까 디귿 자체가 6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2번에 고구려가 동쪽에 옥조를 복속시켰다. 어? 옥조 복속은 태조왕 때입니다. 6대 태조왕 1세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기억 이전에 들어가야 되고 신라는 3번에 지방 행정구역으로 구주를 설치했다. 이건 7세기 통일기 신문왕 때죠. 더욱이 안 되네 그지? 통신라 때니까 신문왕 때. 그 다음에 4번에 신라가 왜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원군을 청했다. 어? 신라가 고구려의 원군을 청해서 고구려 군대가 도와줬던 것은 신라 내물마리까라고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태왕 때 사실이죠. 정확하게 영락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쓴 것이 광개토태왕인데 고구려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영락 9년 399년 또 영락 10년 400년에 특히 이제 영락 10년 400년에 경자년에 기병 보병 5만을 보내서 왜구를 무찔러줬다는 기록이 다 많이 봤던 사료니까 그거는 지금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바로 니은에 들어가는 아주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내물마리관과 광개토태왕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둘의 또 친선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을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호우명그릇 이게 또 유물이고 그런 사실 그러면 호태왕비에 나오는 신라 원군에 줬다는 내용 그런 사실도 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 이렇게 보시고 1, 2, 3, 4번을 다 이렇게 시기를 확인했으면 요거 자체 가지고 꼭 반드시 시기 순서를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아 평범하게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도. 자 6번을 가시니까 다음에 행사를 주관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유 이거 제목만 보더라도요. 8일간의 화성행차. 그러면 아 조선 후기에 18세기 정조구나.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차도 했으니까 그러면 뭐 창덕궁을 출발해서 시흥을 도착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특히 배다리 요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다리를 가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교를 가설한 사람 정약용이 주도적으로 했죠. 그럼 이제 정조라는 걸 포인트로 잡고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병법서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했다. 이 무예도보 통지는 박제가 또 관여합니다. 정조 때 일이죠. 맞아요.
초기 문신 제도를 도입해서 관료들을 제교했다. 아이고, 평범하지. 초기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길초 아래 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직 관리 중에 37살 이하의 중하급 관리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보고서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베껴 올리면 발탁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중용하는 조치를 초기 문신 제도라고 한다. 문신을 초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베껴서 보고서 올렸다. 인재를. 정조 때 대표적인 거죠. 또 3번에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했다. 오케이. 이것도 정조 정책이고요. 대전 회통. 뭐야? 정조는 대전 통편이죠. 대전 통편. 그 다음에 국정수행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때, 곧 고종치세에 만들어진 법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답은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6번과 관련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또 낸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대전 통편하고 대전 회통. 대전 통편은 요거는 18세기 정조. 대전 회통 19세기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소육전, 속대전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이런 거 헷갈리죠. 소육전은 요건 15세기 태종 때입니다. 태종. 반면에 속대전 하면은 18세기 영조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또 있어. 어휴. 육전 등록, 육전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고, 육전 조례가 있습니다. 육전 조례. 육전 등록은요, 15세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반면에 육전 조례, 그러면 대전 회통과 더불어서 가능했던 게 육전 조례거든. 이것도 19세기에 고종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건 꼭 적어 놓으셔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지만 평범하게 4번만 찍고 가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 그런데 흐름만 쭉 파악하면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참 이건 평범한 문제죠. 5주 연 문장 전산고. 이건 이규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만물지인데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입니다. 이거는 19세기 중반 1850년대 정도에 해당되는 책이고요. 만기요랍니다. 이거는 19세기 초반 순조 때입니다. 서영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1808년 정도에 순조 때. 순조는 어쨌든 1801년부터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 아들이니까 1834년까지 재위한 사람이 이제 순조거든요. 어쨌든 순조 1808년 정도에 초기입니다. 같은 19세기라 하더라도 니은이 기억보다 먼저인 거고. 신승 동국여지 승람. 자, 동국여지 승람 하면은 지리지 중에 성종 때지만 이걸 증보한 것은 중종 때 신승 동국여지 승람. 여기 16세기 중종 때죠. 그럼 조선의 지리서 중에서는 처음에 세종 때 신천팔도 지리지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종실록 지리지. 단종 때 세종실록지리.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실록을 만드는 거니까 세종실록에 또 지리지가 부기가 되어 있는, 특이하게도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팔도지리지라고 하는 것은 성종 때입니다. 알았죠? 팔도지리지. 그런 다음에 동국여지승람.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성종 때. 그리고 나서 신승동국여지승람. 이렇게 16세기 중종 때 이걸 잡으셔야 돼. 연려실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려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아주를 태운 방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걸 호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이광사 아들인데 18세기 정조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때까지 이제 살아서 정조 때 죽은 사람인데, 요 정조 때 영조 연간까지의 연려실 기술은 요거는 조선의 어떤 그 붕당 정치사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서술 체제로 좀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정치 문화사 의미로 정조 때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객관적인 서술 체제를 잡으려고 자기가 살아있는 정조 때의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영조 때 사실까지 좀 기록하는. 그런데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죠. 왜? 사료의 선택 자체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거는 1787년 이후에, 왜냐면 1776년까지가 정조가 시작한 영조가 재위 말년이 이제 1776년이니까.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는 애이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그 10년 뒤에 편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영조 때까지의 사실만 기록돼 있다는 거. 조선의 정치 문화사로서 요거는 이긍이 18세기입니다. 정조 때라고 때리시면 돼. 그다음에 동의보감, 이거 누구나 다 알죠? 광해군 때 간행된 거니까, 간행 자체는. 작업 자체는 허준이 이제 선조 때, 선조 후반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임진왜란 중부터. 간행 자체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간행된 거니까, 앞에 배치할 내용 중에서는 디귿이 제일 먼저가 되겠네요. 그다음 16세기니까. 그 다음에 미음, 리을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디귿, 미음, 리을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3번, 4번은 아닌 거니까 지워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니은하고 기역 이런 순서가 돼야 돼요. 요게 좀맨 뒤에 19세기 거두개 고르는 것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선 시기에 특히 후기에 간행됐던 서적들 있죠. 이 서적들 배치하는 거, 또는 고려 시기 역사서 배치하는 거, 조선 시기 역사서 배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런 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결과물로서 확실히 내 것으로 인지가 됐을 때, 그게 제일 확실한 공부니까. 그냥 대충 봤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해서 여긴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8번 가시니까. 백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8번에 백제입니다. 무왕은 5, 7세기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다. 물론 또 무왕은 익산 천도 계획도 있었죠. 물론 천도가 되진 않았지만, 오케이, 미륵사를 창건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최대 석탑, 크기도 큰, 이렇게도 파악이 된 것이고 맞는 거고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죠. 또 이번에 보니까 무령왕이 묻힌 관의 재료는, 무령왕의 무덤은 공주 송산리 무덤 7호분이죠. 이 무령왕릉에 묻힌 이 무령왕의 관의 재료는 양나라에서 가져온 금송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져온 소나무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무령왕릉은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벽돌 무덤이어서 그 형식이 재료하고 양나라 영향인 거고, 무덤의 관은, 무덤 속에 있는 관은 요거는 일본에서 가져온 소나무인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 교류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공주 송산리 고분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등재가 된 거죠. 단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중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공주 송산리 고분, 또 부여 능산리 능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한성식은 아닙니다. 오케이? 또 익산 지역도 들어가는데 한성식의 석촌동 고분은 등재되지는 않았던 거 조심하시고. 이거 틀렸네요. 3번에 칠지도, 오, 백제왕이 외왕에게 보낸 칼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새겨져 있고, 근초구왕 때 아들 근구수가 세자로 있을 때 외왕 지에게 하사한 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목책과 우물, 사당 등 다양한 유물 유적들이 발견된 풍납토성은 한성식이죠. 백제 한성식에 축조되었다. 그래서 한성식의 대표적인 이 왕궁터는 몽촌토성하고 풍납토성하고, 그다음에 저기 경기도 하남시 쪽에 가면은 이성산성, 요런 데가 이제 백제 한성식의 유적지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겠네. 특히 공주 송산리 고분, 이 무덤 양식을 볼것 같으면 백제 무덤 양식 자체를 시험 문제 낼수 있겠죠. 한성식이 석천동 고분, 돌무지 무덤이다. 그다음에 웅진식이의 공주 송산리 무덤은 1호분과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그다음에 6호분하고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6호분은 일제 시기에 발굴됐었는데, 이때는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있습니다. 사신문이 벽돌이 있어요. 사신문이 벽화가 있습니다. 벽돌 무덤이지만 회벽을 칠한 다음에 거기에 벽화를 그렸고, 반면에 7호분은 무령왕릉인데 벽돌 무덤인데 여기는 벽화는 없다. 그다음에 여기는 능 지석이 보여서 매직건이 있어서 도교 요소이고, 3년상의 장례 풍습도 확인이 될수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부 합장묘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부부 합장묘. 여기 뭐 3천 점이 넘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발굴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7호분 조심하시고요. 무령왕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엔 쭉 사비 부여 능산리 고분에 가면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 여기 벽돌 무덤은 없어요.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잡으셔야지. 자, 무덤 양식.
넘겨서 우리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9번이 있네요. 9번에 보니까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곡물을 각종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벌써 공부한 사람 이건 평범합니다. 키워드는 뭡니까? 곡물이라는 게 키워드죠. 곡물. 아, 이건 조세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에서 징수하는 것을 전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거두는 게 곡물인데, 특산물 거두는 거. 그 기준이 고려 및 조선 16세기까지는 집이 기준이었어요. 그 집을 가호 내지는 민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호마다 거뒀다. 자, 그럼 집이 기준이기 때문에 양반이 유리한가 아니면 전원 농민 유리한가라고 물었을 때 양반 지주가 유리하다는 거죠. 양반은 땅은 겁나게 많은데 집은 한 채라고 치는 거니까 집이 기준이면 집집마다 거두면 농민들은 땅도 없는데 똑같이 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채로 치는 거니까 전원 농민들은 겁나 불리하지만 양반 지주는 되게 유리한 거죠. 조금 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공납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과세 기준도 종전에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이것도 키워드, 토지 결수로 바뀌었답니다. 또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12말을 내면, 쌀 12말 내면 된대.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대동법이죠. 야,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고 하는 9번 대동법. 대동법은 공납제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공납제도. 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가호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 기준이 토지 결수로 바뀐다. 토지 결수. 그럼 토지 결수로 바뀌면 누가 유리하다? 아, 유리한 것은 전원 농민은 유리하겠죠. 전원 농민. 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이 전원 농민인데 이 사람들은 토지가 없으니까 공납의 부담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상공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동법은 상공만 개혁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1년에 두 차례 내는 그것만 제외되는 거고 별곡은 수시로 내는 거는 얘네도 부담을 해요. 상공만 개혁된 것이다. 그럼 불리한 건 누구냐? 불리한 거는 요새는 바뀌었죠. 양반 지주, 그지? 양반 대지주. 그럼 얘네가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근 반대하겠지, 그지? 반대. 그럼 농민들은 아유 쌤통 겁나 찬성하겠지, 그지? 찬성. 그러니까 양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족의 기반이 강한 곳에는 늦게 시작이 된다. 자, 해서 100년이나 걸립니다. 대동법은. 그래서 대동법은요,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해군 곧 16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종연간까지, 1708년까지, 100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얘네가 반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 어디부터냐면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왜냐하면 왕의 직할지기 때문에 광해군 때부터 경기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족이 기반이 약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황해도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숙종된 황해도까지 확대가 되긴 합니다. 황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광해군 때는 1결당 16말을 냈습니다. 16말 1결당. 최종적으로 숙종 때는 12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2말,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1결당. 상반기 광해군 때는 8말, 하반기 8말. 여기서는 상반기 6말, 하반기 6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게 완성된 거기 때문에 요걸 많이 내지요. 처음에. 자, 광해군은 그래서 중립외교하고, 그 다음에 대동법, 또 사고정비하고, 양전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요거는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죠.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이제는 쌀, 배, 동전으로 대신 내는 거죠. 현물 대신에, 현물 대신에, 뭘로? 쌀로 내거나, 쌀을 미곡이라고 하고, 배를 포목이라고 하고, 동전을 전화로 하고, 이런 걸로 대신 내고, 그러면 쌀을 냈을 때,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관청에다가 이런 걸 내죠. 간단하게 쌀, 뭐 이런 거 내면, 관청에서 자기네 관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쌀을 유침이라고 그러죠. 유침이. 한 말씩 남겨둡니다. 유침이. 그 다음에 중앙에다가 올리게 되는데, 중앙에다가 올리는 그 쌀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바꿔치기에서 시험해냈어요. 상남미라 그래요. 상남미.
그래서 중앙에서 이 쌀을 걷어들이는 관청이 뭐냐? 선회청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관청이다. 선회청. 그래서 선회청이라는 말 나오면 대동법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 요게 바로 대동법이구나. 자, 그래서 중앙에서는 쌀만 받으니까 중앙에서는 누구한테 뭘 시키겠죠? 그래서 얘한테 곡물 가격을 미리 주고 공가를 지급하고 얘가 지방에서 특산물을 다 조달해주는 조달청 역할을 하는 애가 있죠? 공인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한다. 그래서 공인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렀어. 막 물건을 구입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물건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먼저 돈을 대여해줘. 선대제로.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아 정부에다가 현물을 제공하는. 그래서 얘는 어우 돈 많겠죠. 정부로부터 미리 받으니까. 그래서 도고로 성장한다. 도고로 성장하는 그런 요소도 자본주의적인 요소로 성장하게 되는 내재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 대동법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있는 애들은 상업, 수공업, 무역, 광업 이런 데 다 돈을 투자하고 하는 특징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산업 연관 관계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항상 자주 나와요. 대동법은. 그러면 재정 감소분을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 어? 결작은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영조 때 1결당 2말씩 걷었던 것을 결작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균역법이니까 적절하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회청이 설치됐다. 그렇죠. 당근 선회청. 맞네. 인증, 족징 등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주로 군역제도의 폐단이 바로 인증, 족징, 백골증포, 황구첨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전정의 폐단도 물론 인증과 족징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는 인증, 족징은 주로 군역제도에서 많이 나오는 폐단이죠. 인증은 내가 도망가 우리 가족이 도망가면 마을 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주변의 마을 사람들한테 연계 부담 시키는 거고 족징 내가 혼자 튀면 내 가족한테 친인척한테 걷는 걸 족징이라고 그러고 백골징포 이런 16세부터 60세까지가 군역 부담 연령인데. 돌아가셨는데도 뼈다구에 부과하는 걸 백골징포, 황구첨정, 아니 16살이 안 되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군포를 부담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누렇게 황달기 있는 애들한테도 군정을 첨가한다. 이게 황구첨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역의 폐단인 거죠. 그다음에 리유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주 평범하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오케이 3번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만약에 9번 같은 것도 틀렸다 그러면 인간도 아닌 거야. 그거는 수험생도 아니야. 그거는 수험생도. 자 대동법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떤 폐단도 나타납니까? 이 대동법은 상공만 개혁된 것이고 별공의 부담도 여전히 있고 진상이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있습니다. 지방관이 왕한테 드리는 특산물 여전하고 나중에 상람비가 너무나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많이 거드니까 지방관청의 유치미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지방관청에서는 다시 농민들한테 강제부담하고 추가부담시키는 그런 폐단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 자 10번 갑니다. 고려시대 역사 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사학사는 항상 이 단골로 나오죠. 사학사는 그러면 고려 초부터 역대 왕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을 편찬했지요. 그런데 그 실록은 편년체로서 왕조실록이 있지만 거란의 침략으로 불탔는데 현종 때 태해, 정광, 경성, 목종까지의 실록을 다시 편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왕조실록, 그런 다음에 칠대실록, 이게 현종 때 또 편찬이 되는 것이고 편찬했는데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뭐 당연하지요. 고려사는 고려시대 쓴 게 아니죠? 고려시대 역사를 그동안 남아있는 걸 기록을 토대로 조선 초기의 문종 때 기전체로 가능한 것이 고려사고 우리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재정리한 거 문종 1년, 문종 2년 때는 고려사 전류라고 하는 게 또 가능됩니다. 그건 서로 상보관계입니다. 이건 이 고려사 전류는 편년체가 되는 거죠.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의종 때, 의종하면은 무신정변이 터진 시기가 또 의종인데 12세기 김관의가 편년 통록을 편찬해서 12세기 의종 때입니다. 편년 통록. 오케이. 태조 왕건의 가계를 서술하였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맞아요. 참고로 편년 통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삼국사기가 쓰여지는 1145년 이전에 다 쓰였던 걸로입니다. 예,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편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속편년 통제도 있죠. 그러니까 편년 통제 다음에 속편년 통제.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맨 처음에 실록 있죠. 그 다음에 구삼국사도 먼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실록, 그 다음에 칠대실록, 그리고 편년 통제, 속편년 통제. 다 편년체겠죠? 그리고 삼국사기. 그런 다음에 삼국사기 너무나 중요하니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또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동명왕편을 떠올리셔야지, 그지? 동명왕편. 물론 삼국사기 이후에 이 김관희가 쓴 이 편년통록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 뒤에 이제 1193년 이규보의 동명왕편 요게 있고, 그 다음에 13세기로 넘어가면은 1215년에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3세기 초에 해동 고승전. 그리고 1234년에 이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 문제로 낼 때 상정 고금 예문이 간행됐죠. 1234년 현재는 하진 않지만 기록으로 보이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알려져 있는 의례서. 그리고 1236년도가 되면 향약구급방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독자적 의서, 향약구급방 이것도 올리시고, 팔만대장경도 1236년부터 시작됩니다. 조판이. 그런 다음에 1281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 삼국유사라고 하는 기사본말체 1연의 삼국유사 충렬왕 때입니다. 그리고 충렬왕 때 바로 몇 년 뒤에 1287년도에 이승휘의 제왕운기라고 하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제왕운기도 이제 신의사관입니다.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일로 친다는 거. 또 제왕운기는 삼국유사는 2조선 체제인데 제왕운기는 최초로 3조선 체제, 또 시험 문제 냈고, 그 다음에 제왕운기에서는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로 최초로 인식하고 언급한 책이라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충수강 정도가 되면 1317년에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고, 민지가 쓴, 그리고 고민왕 때 1357년에 이재현의 사략, 사론만 남아있지만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세팅해서. 자, 그러면 여기 3번 바로 나왔죠? 민지가 편찬한 본조 편년 강목에는 성리학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오케이. 고려 후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그럼 이 3번에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 충수강 때인데, 그 뒤에 군민왕 때 뭐 사략이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4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태조부터 숙종 때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사략을 편찬했는데, 현재는 사찬만 남아있다. 근데 이승유가 아니라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이승유는 이때 사람이 아니죠. 이승유는 13세기 사람이고요. 그래서 4번은 이재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재현의 사략. 이것도 유교 성략적 사관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 편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사론만 남아있지만, 자,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또 11번 갈까요? 11번에 조선 세종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세종대를 직접 물어보니까 감사하지 뭐. 근데 해시계인 혼의와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었다. 혼의, 치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이거 다 세종대인 건 맞는데 내용이 틀려요. 해시계는 앙부일구라고 하는 거지, 혼의, 간의, 이거는 천체 관측기구예요. 하기 때문에 이건 내용상 틀린 겁니다. 세종대에 있는 건 맞는데.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었다. 맞죠? 자경루가 물시계인 건. 그런데 해시계는 앙부일구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건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혼의, 간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 이거 다 세종대라고 하는 것만 물어보면 좋은데 내용상 틀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의방류취, 자,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모두 세종대 독자적인 의서죠. 향약집성방, 이 향약이라는 거 들어가면, 단 향약구급방 하면 고려, 요거는 향약구급방은 1236년도 현존 가장 오래된 독자적 의서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의방류치 향약집성방, 이건 세종대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사를 만들었다. 내편과 외편이 있는데 외편이 더 정밀하죠. 오케이, 이것도 맞다.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맞고요. 여기에 추가한다면 태종 때 만들어진 활자, 개미자,
반면에 세종 때 만들어진 더 아름다운 글자체의 활자, 이건 갑인자, 적으셔야 돼. 갑인자, 이거는 세종, 개미자, 태종,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할 거라면 세조 때 있는 거 딱 두 가지. 인지의 규형, 이건 세조 때입니다. 알았죠? 11번. 세조 때에 만들어진 것은 인지의 규형. 요거는 모두 토지 측량 기구입니다. 토지 측량 기구. 그래서 웬만해서는 15세기에 다 많지만 그 중에서 세종 때와 세조 때를 구분하되 세종 때는 너무나 많고 반면에 세조 때는 저 인지의 규형은 세조를 물어보는 재료. 또 많이 나오는 게 원각사 건립이라든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든가 다 세조 때 명심하셔야 돼. 또 양성지의 동국지도 이런 거 다 세조 때 해당되는 거죠. 조심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자료죠. 자, 12번. 다 밑줄 친 적이 요구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모두 천민 노예이므로 양반 사족을 가장 증오하였다. 그래서 가설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하였다. 니도 양반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 갓을 빼앗아 찢어버리거나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주었고 무릇 집안도 빌었어? 적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적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적을 끌어다 대며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면천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아, 노비문서를 불사르라. 이런 거 어디 많이 봤죠? 어디서 나왔어요? 노비문서를 불사르라. 소각하라. 폐정개혁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양반 가운데 주인과 노비가 함께 적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이들은 서로를 접장이라 부르면서 적의 법도를 따랐다. 백정이나 재민들도 평민이나 양반과 평등한 예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더욱 치를 떨었다. 이건 지네들 그 양반 입장에서 쓴 글이죠. 오하기문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키워드는 노비문서를 불사르라는 것과 그 문장과 또 하나 접장. 이 접주 이거는 뭐냐면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때의 용어인 겁니다. 도소 대도소 또 포접제로 운영된 것이 바로 동학의 교단 조직이기 때문에 접장이라고 불렀다. 이게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딱 캐치해내는 사료를 많이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럼 1894년 농민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폐정개혁안이 나오겠죠. 자, 농민전쟁을 공부할 때는 시험에도 1기, 2기, 3기, 4기 반드시 나눠 보셔야 되고 1기는 1894년 1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1기 고부농민 봉기, 2기는 3월 2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전주 점령 4월 27일 그 다음에 전주성 퇴각 5월 7일까지가 2기입니다. 3기는 5월 8일 날 바로 제1차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그게 이제 5월 8일이니까 이때부터 8월 25일까지가 3기 집강 소식이죠. 그 다음에 4기는 8월 25일 이후부터 뭐 12월 정도까지 마지막 단계 4기 제2차 전쟁 때입니다. 그러면서 폐정개혁안에서는 11개가 반봉건 근대 지향적 성격, 반면 하나 제10조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반침략 민족적 성격인데 문명의 잡세를 일체 폐지하라 이런 말 나오죠. 폐정개혁안에 기억 들어갑니다. 명목에도 없는 잡세는 폐지하라. 결국은 조세 법정주의를 추구한 것이고 이것은 갑오 1차 개혁에 반영됩니다. 니은의 조혼의 금지, 이거는 갑오 1차 개혁됐죠. 아주 어린 나이에 혼인시키는 거 갑오, 이거 금지하는 것은 갑오 1차 개혁되고요.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한다.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폐지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갑신정변 때 폐정 정강 14조에 나옵니다.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폐지하라. 그 다음에 관리의 채용에는 지벌을 탑하고 인사를 등용하라. 폐정개혁안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 보면 갑신정변, 농민전쟁, 갑오 1차, 2차, 3차 개혁, 그 다음에 독립협회, 헌의 6조까지 아주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사료까지 다 정리해놓은 박스가 있으니까 근현대에
아주 그건 단골입니다. 시험 문제. 특히 이거 잘 나오는 것 중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표현이 다른 게 어디 있냐면 갑신정변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니까 아주 기름칠 떡지덕지한 그런 용어가 나온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거는 뭐물 흐르듯이 이렇게 아 세련된 말로 흘러가고 있죠. 갑신정변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반면에 스벌지벌을 타파하라. 뭐 이런 말 나오면 요건 농민전쟁 때, 아, 농민의 어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벌 발음상 좀 그래 보인다는 얘기지, 그지? 예, 지벌 지역과 가문을 타파하라. 이런 말 나오면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이것도 다. 그 다음에 각도의 환상민을 영구히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정강십사조 갑신정변에 나오죠. 무명의 잡선을 일체 폐지하라. 농민전쟁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평등권 추구인데 공사 노비제도 혁파 그런 말 나오면은 갑오 1차 개혁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뭐 문벌을 폐지하는 건다 똑같은데 각지의 능력 있는 선비를 등용한다 그런 말 나오면 선비를 등용해 이거 봐라 지들끼리 그러면 아 홍범 14조가 됩니다. 갑오 2차 개혁의 강령인 홍범 14조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농민전쟁이니까니 기억과 리얼이죠. 2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강 14조 패정 개혁안 또 홍범 14조 그다음에 헌의 6조 이거 아주 단골로 나오니까 잘 구분해 주셔야 돼. 자, 13번은 조선시대 과점법제에 대한 설명을 올해 하는 거 그랬어요. 과점법에 대한 얘기죠. 토지제도. 과전은 전식과랑도 비교가 돼야 됩니다. 고려의 전식과는 전지하고 시지를 줬죠. 물론 시정 전식과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로 갈때 시정 개정은 다 현퇴직이고 경정 전식과는 현직 관리 산직은 배제되는 거죠. 실직만 지급하는 것이고 과점법은요 전지만 지급합니다. 시지는 지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시발 등급으로 나누어 경기 지방의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는데 벌써 틀렸네. 시지는 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기억은 이때 관리들에게 준 토지는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 틀렸네. 수조권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소유권 주지 않았습니다. 수조권이고요. 전식과는 양계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범위에다가 설정이 돼 있다면 과전법은 경기 도내에 한정합니다. 처음 시작은 단 태종 때는 전라 충청 경상 지역으로 하3도로 나눠지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이급된 적도 있는데 이게 토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세종 때 경기 도내로 다시 범위가 한정돼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도내 사전 경기 원칙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사전은 수조권상 사전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건 맞는 거죠. 과점법 체제에서는 직전법 때는 현직 관리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면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현직에 있을 때 죽거나 반납,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먹고 살수 있었는데 퇴직하고 먹고 살다가 죽거나 이러면 이제 반납하는 거. 일대 한해서 먹고 살수 있었단 말인데 단 어떤 경우는 세습이 된다. 관리의 미망인만 남겨 있는 경우 또는 어린 자녀만 남겨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신전이나 휴양전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다. 오케이. 단 그것조차도 직전법 때는 폐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 볼까요? 공신전은 세습할 수 없었으나 고려 시기에는 공신전, 공음전 다 있는데 조선은 공음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신전은 있죠. 근데 공신전은 세습이 됩니다. 공신전은 반역하지 않는 한 세습이 가능하고요. 틀렸어요. 죽은 관료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지급하여서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르티. 기름으로 옳지 않은 건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 그지? 3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오케이. 단 과전법 체제에서는 답험 손실법인 것이고 전주자가 직접 답험 답사해가지고 험한 정도를 지가 평가하고 그다음에 직접 걷어가죠. 전주자가 직접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또 규정 이상으로 걷어가는 폐단도 있다. 답험 손실법 하에서는 과점법 체제에서는 3등 전제였습니다. 토지가 논밭 모두 3등 전제였던 것이고 상, 중, 하 등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답험 손실법이 이게 나중에 과점법 체제에서 세종 때는 이제 뭘로 바뀝니까? 공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관답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가 답험을 해주고 토지도 이제는 전분 6등으로 나뉘죠. 전분 6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1결당 수확량을 고정시키고
면적을 더 늘려주는 것이다. 1등전, 2등전, 3, 4, 5, 6등전으로 갈수록 면적은 더안 좋은 땅이니까 넓게 해주는 거. 그것 또한 두세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 표현 자체를. 잘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서 세율은 연분 구등법에 따라서, 20분의 1로 바꾼다. 상승년이 기본이지만, 1결당 400말로 세팅시키고, 20분의 1이니까 20말 걷는 게 원칙인데, 흉년이 드는 등급에 따라서 감해줘가지고 9등급으로 하하년까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등급마다 두 말씩 줄이는 게 바로 공법이었다. 응? 오케이. 그런 가운데, 관다펌에 하지만 여전히 전주가 직접 수주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세조 때는 직전법,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꾸되, 공법은 그대로 적용했는데, 전주가 직접 걷어가는 폐단이 여전하므로, 성종 때는 직전법 체제 하에서 관수관급 방식을 쓴다. 정부가 걷어서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을 관수관급 방식이라고 해서 직전법 체제 하에서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주자는 곧 관리 입장에서는 농민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약화된 것이죠. 반면에 정부는 관리에 대한 또는 농민에 대한 관리를 전주라고 표현할 수 있고 농민을 전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죠. 전주 내지는 전객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된다라고 볼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봐야죠. 반면에 음성적으로 이제는 반작용으로 국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토지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원제는 더 확산되기 때문에 지주전원제 16세기 중렵 이후부터 지주전원제는 무조건 강화, 확대, 보편화, 일반화, 심화, 무조건 그 말은 맞는 말. 오케이? 소유권상으로 쓰는 용어죠. 그것은 오케이. 자. 14번은 무슨 문제가 또 나왔을까요? 발해네, 발해. 발해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발해는 공부할 때 무조건 정치하고 문화 파트를 공부하셔라. 발해는 알아둘 왕들도 뭐한 다섯 명이죠. 고왕, 무왕, 문왕, 그다음에 성왕, 천도 문제 때문에 5대, 그리고 선왕, 9세기 10대 선왕, 회동선국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뭐그 사람들 알아둬야 되는데, 일본의 건국 직후에 신라와 협력하여 당 세력을 몰아냈다. 건국 직후에 신라와 협력했다는 건 틀리진 않아요. 왜? 고왕 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대조영 때. 근데 당 세력을 몰아냈다. 이건 틀립니다. 오케이? 이건 적절하지 않고. 발해에서는 신라에 여러 번 사신을 보냈는데, 신라에서 발해한테 최초로 사신을 보내는 것은 원성왕 때,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최초로 나옵니다. 그때 보냈다는 기록이. 자, 이번에, 1번은 뒷부분이 틀렸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다. 맞아. 어느 왕 들어도 돼요. 고구려 계승의식은 무왕과 문왕 다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고려 왕을 자칭했다. 그럴 경우는 문왕을 들어야 됩니다. 평양을 남경으로 삼았다. 무식이 소리고, 응? 발해도 5경 15부 62지로 돼 있는데 그 5경 중에 남경은 바로 원산 이북 쪽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남경 남해부. 그래서 평양은 적절하지 않아요.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황제 국가임을 내세웠다. 문왕 때지, 그지? 그래서 발해하고 고려는 외왕 내제의 이중적인 대외관계, 곧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 국가를 자처하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 관계에서는 국왕체제를 또 표방하는 외왕 내제의 이중체제. 그게 딱두 나라입니다. 발해하고 고려라 그랬죠? 황상이라는 표현을 칭하고 있고, 맞아요, 이거는. 4번에 당해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 자칭하였다. 이건 당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이고요. 고려왕이라고 자칭한 왕!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왕이 됩니다. 또 연호도 많이 물어보죠. 대조용 때는 천통. 고왕 때는 또 뭐, 고왕 때는 천통이고, 무왕 때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 보력을 돌렸었습니다. 대흥 보력 두 가지 썼고, 그 다음에 선왕 때는, 건흥이라고 썼죠. 건흥, 이렇게 연호 조심하시고. 그러면, 대조용 때는, 곧 고왕 때는 발해 군왕이라고 중국에서 책봉을 해줬지만, 무왕 때는 대립했죠. 그러니까 뭐 책봉도 없어. 반면에 문왕 때는 아주 또 친선 관계죠. 그러니까 발해 국왕이라고 또 높여서 책봉해 주는 것이 문왕 때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문왕의 딸들에 대한 무덤 많이 나오죠. 정희 공주 무덤하고 정효 공주 무덤.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또 신라와 관계는 문왕 처음에는 교류, 무왕 때는 대립, 그다음 문왕 이후 친선. 그래서 신라와 상설 교통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신라도라고 했다. 39개 역이 설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또 문왕은 전륜 성왕을 자처한 사람이다. 불교식 포교군주. 그럼 딱세명 있다 그랬습니다. 네 명이죠. 예컨대 세 명이네. 예컨대 발해 지금 얘기하는 문왕이 그렇고 또 신라 진흥왕, 백제 성왕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전륜 성왕을 자처한 사람이다. 3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5번 갈까요? 15번은 고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과거제도. 고려하고 조선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고려 전기의 과거에는 문과, 잡과, 승과만 있죠. 무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종 때딱한 번이다 그랬죠. 그것도 20여 년 만에 폐지되니까 그냥 고려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무과를 빼세요. 이번에 조선 초부터 현직 관리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현직 관리도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문과 응시가 가능해요. 현직 관리도. 대과 같은 경우는 당하관 이하, 속과는 5품 이하만 응시할 수 있고 수령은 속과 응시는 금지됩니다. 수령 같은 경우 속과 응시는 금지가 될 뿐이지 이게 현직 관료도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틀렸고 조선의 과거 제도는 1910년 조선 총독부에 폐지했다. 아니죠. 과거 제도 폐지는 갑오 1차 기억되죠. 그래서 새로운 관리 임용 규정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갑오 1차로 바꿔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아니고요. 4번에 조선 후기에는 중인이 과거에 급제하면 교서관에 임용되는 것이 관료였다. 이 교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인쇄라든가 충문이라든가 향문 같은 거를 담당하고 출판하는 곳이 바로 교서관인데 바로 거기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중인 같은 경우에는 4번은 타당한 말. 요건 조금 공부 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요 부분이. 1번을 골라내는 건 누구나 편하고요. 2번도 편합니다. 3번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아닌 거 확실한 것도 골라내는 능력도 실력이니까 4번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자, 그다음에 16번. 1번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시기문서죠. 비밀각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군대에서 한말 식민지가 되어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일들 중에 사건 중에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고문정치죠. 그리고 나서 을사리계약 1905년 11월 17일 그 사이에 곧 1차 한일협약과 을사리계약 사이에 대외적으로 가스라테프트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머스조약 이걸 염두에 두고 1905년 7, 8, 9월 달에 그렇게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그 특사 파견했는데 그걸 구실로 고종 강퇴당합니다. 이게 1907년인데 1907년도에 정민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세 가지가 바로 고종 강퇴 다 7월인데 날짜가 틀려요. 순서만 알아두시면 돼. 고종 강퇴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강제합니다. 차관 정치가 강요되고요. 그리고 군대 해산 그게 바로 1907년 7월 31일 날 군대 해산이 있게 돼. 그리고 나서 1908년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들어옵니다. 토지 식민지 뺏은 토지 관리하고 있죠. 아직은 식민지 체제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1909년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후각서가 쓰여져서 사법권 감옥사법권 박탈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경찰권 박탈됩니다. 헌병 경찰님이 들어와 그 개새들이. 그리고 1910년 8월 경술국치 국권 피탈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기억은 바로 1907년 7월 31일 군대 해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해산된 군인 중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고 정미의병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자, 니은 재정 고문으로 쪽발이 메가다를 외교 고문으로 양키 스티븐스를 채용하게 하였다. 에? 고문 정치지 그지? 그럼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이렇게 잡아야 되고, 통감부를 설치했대. 그러면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을사리계약이죠.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리얼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대. 경술국치죠. 1910년 8월. 그러므로 순서는 니은, 디귿, 기역, 리얼 이렇게 잡아야지. 2번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또한 이제는 이런 문제를 냈으니까 다음 출제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내겠어요? 돌려서 이것에 대한 곧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을 주어주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또 물어본다든가. 대응한 내용을 순서대로 묻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다음 17번.
다음 선거 벽보가 사용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지금 장면 나오고요.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 또 정통령 후보로는 신익희가 나옵니다. 해공 신익희가 나오는데, 그러면 신익희가 살아있을 당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6년도에 제3대 정통령, 4대 부통령 때 대통령 선거입니다. 56년도. 근데 5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 당연히 직선제인데 자유당에서는 리승만 정통령 후보로,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리기붕, 요 개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데 신익희가 전라도 유세하러 가는데 기차 안에서 죽지요. 왜 또 그때 죽니 또. 아, 이분은. 그래서 국민들은 대부분 이승만 정권 질려가지고 이제 다 민주당을 찍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신익희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도 없고, 제3의 무소속으로 나오는 또 다른 후보군 중에 조봉암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공산주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조봉암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승만이 그냥 어부지리로 따놓은 당상입니다. 거의 때는 당상이죠. 대통령 후보는 조봉암하고만 대결인데, 조봉암이 유효 득표율 30%대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치고 올라와.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누가 되냐면 이승만이 돼. 신익희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통령 선거는, 부통령은 누가 선출되느냐? 바로 민주당의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익희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신익희가 되는 거예요. 또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미 죽은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로 그냥 다 찍어버렸어. 죽은 사람한테도. 그래서 표가 많이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럼 56년도 제3대 정통령, 부통령은 4대입니다. 4대 부통령 선거 때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이 이런 구호를 내걸었더니 자유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박하기를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 다음에 장난마라 장면 싱겁다 신익희. 이렇게 이제 유치하게 구호를 내걸었던 게 바로 자유당 정권이야. 그럼 1번에 옳지 않은 건데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진보당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보당을 만든 거죠.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는 리기붕이었다. 기르티. 3번에 부정선거로 자유당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모두 틀렸죠. 자유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맞는데, 이승만이. 여기서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이 됐기 때문에 틀렸고, 만약에 이 서술을 그대로 다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부정선거는 맞긴 한데,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고, 부통령에서는 누가 됐냐면 민주당 장면이 됐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이죠. 모두 승리했다. 이건 틀렸어요. 4.4.5입 개헌 54년이죠. 이거 이후에 56년도 대통령 선거니까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였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죠. 18번 광복 후에 기억과 니은의 주장을 한 사람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는데,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 그러면 안재홍이라고 하는 중도 우파, 조선 건국 동맹에도 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도 참여했던 안재홍은 역사책도 편찬해가지고 조선 상고사 감이라는 것도 쓰고 정기 사상을 강조하고 했던 분인데, 이 신민족주의하고 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같이 간다. 이게 이제 신민족주의인 것이고, 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체제 내에서, 우리 국가 체제 내에서 계급 간의 갈등과 이런 거를 해소하고 조화를 추구하자. 이게 신민주주의예요. 이게 이제 안재홍 선생이 주장한 겁니다. 신민주주의. 안재홍만 주장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강조한 사람은 백남훈 선생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연합성 신민주주의 뭐냐면 계급 간의 연합 같은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떤 걸 연합하자는 거는 모든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은 다 연합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신간에도 그랬듯이 부르주아 계급, 곧 유산자 계급 중에서도 양심 있는 유산자 계급과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연합성 민주주의, 이게 신민주주의, 연합성 민주주의, 이게 백남훈 선생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주주의는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모두 플러스 양심 있는 유산자 계급. 어? 양심 있는 부르주아 계급, 유산자 계급, 부르주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간회 할 때 비타 민족주의 세력하고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하고 연합했듯이 그런 거죠. 왜 백남무 선생도 거기에 들어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모두와 양심 있는 유산자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이 연합하자. 이게 바로 연합성 신민주주의. 이제 해방 공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백남훈 선생은 사회경제사학으로 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이제 30년대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분. 자, 해서 여기서 다 의미 있는 분들이지만 기억은 안지홍 선생이고 니은은 백남훈 선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네. 제가 해설을 좀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해설도 좀 잘 보시고. 특히 이 해방 공간에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어떤 주장들을 좀 했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 특히 이 중도 우파에 해당되시는 이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는 예컨대 토지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경우에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런 개념이지만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쪽에 이 백남훈 선생 같은 경우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7원칙으로 합의가 될 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씩 섞었죠. 그래서 유상으로 매입하되 지주 땅을 무상으로 전원 농민에게 분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섞어놨으니까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 자, 19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시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길동이가 얘기하기를 이웃집 아저씨가 헌병경찰 포인트 키워드다. 그지? 제복, 제모, 칼차고 10년 됩니다. 그럼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거 24년이죠? 틀렸네. 제1차 조선교육이 공포되었다. 아유, 당근이지. 1911년이니까. 사립학교 규칙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물론 서당규칙도 18년이니까 10년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세학당,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배세학당은 1885년이죠.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1년 뒤인 1886년도 이화학당.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중에 최초는 배세학당이다. 그지? 그 다음에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35년부터. 그 다음에 조선어 사용 금지. 제3차 조선교육령식인 38년부터 금지당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이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이니까 3차 조선교육령과 4차 조선교육령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38년부터 43년까지고요. 4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는 43년부터 45년까지가 4차 조선교육령인데 요 사이에 요 3차 조선교육령 시기 중에서도 38년부터 41년 사이는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라고 했습니다. 심상소학교. 근데 41년도에 부분적으로 개정돼가지고 국민학교라고 씁니다. 황국신민학교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4차 조선교육령 때는 뭐냐? 그저 여전히 국민학교입니다. 95년도에 초등학교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도 심상소학교라는 명칭이 쓰였을 당시 하면은 38년부터 41년을 물어보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썼던 시기 일제강점기 중에서 그러면 41년부터 45년까지를 물어보는 재료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는 가나 다덩어리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가덩어리, 나덩어리, 다덩어리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요 가나를 합쳐서 우리가 A라고 한다면 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있었던 일 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강제, 폐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학계, 진단학계, 강제해산 다 42년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제해산, 폐간은 40년이고 그러니까 다 3차 조선교육령이 유지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러므로 답은 1번, 10년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자, 20번 가지요. 밑줄 친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948년 50총선거죠. 그러면 48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제도가 실시가 됐던 때인데 물론 남한 단독 총선거지요. 그러면 이때는 1번에 만 19세 이상이면 땡 틀렸네 그지?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선거권은 만 21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알아두셔야 돼.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그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뭐든 견제가 안 되죠. 그래서 중간 평가할 수 있게끔 2년. 그래서 2년 후에 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이제 다시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4년 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게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 똑같이 가면 이게 정권 평가가 안 되죠. 중간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초대 국회는 2년입니다. 아하, 2년. 48년부터 52년까지. 50년까지. 50년. 대통령은 48년부터 뭐 52년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4년인 거예요. 54년.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만 2년. 여기는 4년. 지금 물어보는 건 여기를 물어본 거니까. 아하, 여기를. 그러면 재헌국회에서 요 시기에 한 재헌국회죠. 그죠? 재헌의회에서 한 것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헌법 제정이죠. 그죠? 헌법 제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을 제정했다는 거 하고, 48년 9월 달에 또 하나. 농지개혁. 농지개혁법. 한국전쟁 터지기 전에 바로 3월 달에 실시가 되는 거니까 요게 재헌국회에서 한 일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2번 맞고, 이 선거를 앞두고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김규식은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죠? 김규식은 어떤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김구 선생은 반대 불참, 김규식 선생은 불반대, 반대하지는 않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은 불참하셨고 그런 입장. 제주도에서는 이 선거에 대한 반대한 세력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제주 4.3항쟁이 5월달 이전에 4월달에 이미 불거졌죠. 4.3항쟁. 자, 그래서 제주도 의석수 두 석은 빼고 남한 의석수 총 남북한 총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300석 중에 북한 의석수가 100석 비율이고 남한은 200석이었는데 제주도 의석수 두 석을 제외한 198석이 선출된다. 이 당시에. 오케이.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7급 문제가 상당히 그래도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다른 문제들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평범하게 갈 수 있어요. 항상 결국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난이도 문제를 누가 맞추느냐 여기가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합격선은 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역적으로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7급의 대표적인 문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 1, 2, 3, 3회 가지고 일반적으로 9급 중에서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비슷한 형식이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 형태가. 그런 다음에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직이 또 많이 뽑으니까 경찰직. 경찰직은 의외로 세부적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직의 특징은 9급과 7급에 기출된 문제를 섞어서 내요.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의외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또 성적이 낮습니다. 커트라인이 좀 낮고 수준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짜내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이미 나온 걸 갖다가 약간씩 바꾼단 말이죠. 문장 표현 같은 거 또는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틀린 건데도 틀린 줄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7급 문제 중에서는 지방직 7급도 있지만 이제 서울시 7급을 대표적으로 좀 어렵게 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점검해 봐야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하는 게 어떤 나침반이 되는 게 필요하니까 확인해 봤고 다음에는 우리 이제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